다음은 기자 여러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저는 뭐 앞에 그 사회자 설명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또 부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에 또한 경주시청은 경주시민이 주인이고 누구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다 해왔던 사항인데 내부 규정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분들이나 경주시민들이 그 사실을 아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또 현재 시장님도 지난 시장 출마했을 때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다 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경주시장을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경주시민들에게 시청 브리핑실에서 하는 것이 도리고 또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모시기도 편하고 저희들이 가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공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담당자가 본보관실에 책임자로부터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반문을 했을 때 안 된다고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했는 상황을 딱 설명하니까 그러면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위에 분들과 상의해서 협의해서 보고해서 결정을 통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최소한 5시 반까지는 연락이 돼야 저희들이 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취할 텐데 5시 반까지 연락이 없어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고 답변을 듣고 6시 13분에 제가 부재중이 전화 들어왔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6시 한 반경에 통화를 했는데 시장님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녹음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확한 얘기만 듣고 다음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공문에 답변이 온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날 좀 전에 우리 질의해 주신 김종덕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 라이브 방송에 제가 늦게 들어가서 방송을 보니까 시장님이 직접 전화가 와서 내하고는 무관한 일이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그걸 듣고 제가 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시장님의 양심을 긁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좀 요청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일신문에 자기하고 무관하고 보고받은 적도 없지만 사용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매일신문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만 거짓말을 하는 잘못된 사람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젯밤에 제가 페이스북에 다시 썼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요구한다고 적어놨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연락 온 것도 없고 캠프로 연락 온 것도 없습니다.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녹음 문제는
차후에 정말로 제가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처음에 제가 녹화한 적은 없고 또 이것이 되는 내용을 보니까 또 저만 잘못된 사람으로 될 수 있겠다 해서 확인하는 상황이 확인된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 우리 경주 시민들께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 부족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 발전을 만들어내는 시장에 꼭 당선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기관에서 5번을 했는데 제가 3번을 이겼던 것 같고 2번을 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든 간에 겸허히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